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? 몸 관리라든지 준비라든지 국내에서? 아니 비슷한 것 같아요. 비슷한 것 같고 뭐 체계적으로 운동했던 것 같고 트레이너님하고 같이 준비는 잘한 것 같아요. 2회 했다고 했는데요. 어느 정도 수준으로? 세 번 했는데 뭐 개수랑 뭐 이런 느낌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고 이제 미국 가서도 캠프 시작하기 전에 한 몇 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 뭐 충분하게 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미국 가서 이제 팀 훈련 시작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스케줄 잡으셨나요? 일단 LA 가면은 한 2, 3일 후에 바로 애리조나로 넘어갈 생각이고 그때 이제 팀에 가서 상황 봐가지고 네,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. 류현진은 굉장히 검증된 투수잖아요. 그래서 이번 시즌 어떻게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승수를 목표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일까요? 뭐 저번 인터뷰에서도 20승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당연히 모든 선발 투수들의 목표이기도 할 것이고 그 수치를 할 수 있는 건 일단 부상을 안 당해야 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뭐 기록 면에서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20승으로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수치는 안 바뀔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김경문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이 되셨고 또 이제 메이저리거 선수들의 이제 시즌 후 프리미어십이 참가 여부도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뭐 참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모든 선수들이 다 합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20승 하려면 부상 말고 딱 뭐 경기력으로 경기적으로 뭔가 요거 하나는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? 20승을 하려면은 그래도 항상 매 경기 퀄리티 스타트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. 그걸 하려면은 당연히 일단 부상이 첫 번째고 그걸 해야지 모든 게 다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.